Nice Game TV.자, 롤로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3부에서는 이제 나이스 게임 TV 앞으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들. 네. 킬링 캠프 시즌 2에 대한 계획. 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말씀드리는 건 사실 계획이기 때문에 틀어질 수도 있어요. 네, 현실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미리 얘기해서 좀 저희 목표죠, 목표. 네. 일단은 킬링 캠프 시즌 2.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슈퍼스타일 시즌 2. 네. 네. 슈퍼스타일 시즌 2와 킬링 캠프 시즌 2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슈퍼스타일 시즌 2는 해설자, 캐스터를 지망하는 사람들을 저희 사무실로 하루에 한 몇 명 정도를 보면 될까요? 생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정해서 불러서 테스트를 하고 심사위원들은 저희들은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카메라하고 이렇게 네. 다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리플레이나 이런 거를 이제 틀어서 그런 중계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해설을 하실 분들은 이제 당군이나 제가 네. 진행을 하고 해설을 이제 2인 중계식으로 하고 이제 캐스터를 또 지망하시는 분들은 또 해설자 둘 중에 한 분이 옆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심사...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캐스터 하시는 분이 해설자랑 같이 하고 예, 네, 그만 그런 얘기예요. 그만. 좀 약간 멘붕. 멤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이제 진짜 슈퍼스타 K처럼 해서 제점수는요를 이제 하는 슈퍼 세이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혹한 어떤 평가. 예, 대신 네. 스타, 이제 받는 받긴 받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리시면은 저희가 좀 적당히 예, 잣대를 들이대서 잣대? 잣대 기준을 대서. 아, 근데 그 무슨 기준으로 해? 서류 심사 이렇게 그러니까 내는 그 지망할 때 그거를 여러 가지 적어놔야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셨던 걸 녹화해서 올리면 가산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참가 그거를 받는 그 공고를 좀 자세히 해서 경력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중계진들을 네. 좀 확보하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최종 우승을 한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느냐. 강한 나이, 걸로 하나 주시죠. 나이스 게임 TV 입사. 이게 과연 혜택일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거거든. 네, 그렇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입사인데 월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이 있다면. 네. 그러니까 참관시험 받을 때 우승했을 시 나이스 게임 TV 입사할 의향 있는 사람 받으면 되죠. 나중에 전 입사 안 할 건데 이거 딱 들이대면 빼도 박도 못하게. 입사하기도 돼 있었다. 이미 계약서 준비했다. 종신계약. 아니 종신계약 몇 개 된다고. 우승 상품으로 계약서. 그러니까 이게 싫은 사람은 참가를 안 하면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런 식이죠. 네. 우승 시 나이스 게임 TV 방송 몇 회 출연 가능. 단 포기할 수 없음. 그러면은 이제 뭐 기권 불가. 차기 대회 중에 하나를 프로그램을 하나를 이제 맡기는 거지. 그렇죠. 거기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뭐 해설자면은 차기 시즌 NLB 루니어스 안녕. 시즌 1은 가고 시즌 2가 아, 그렇습니다. 준우승자는 어떻게 하죠? 준우승자까지 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나? 다빈치. 준우승자한테는 뭐 정액권이나 좀 주지 뭐. 준우승자는 어쨌든 슈퍼스타 K는 차라도 주잖아요. 네. 네. 우리도 뭐 계속 계속 차 우리 차 녹차도 있고 그런 거 주면 되지. 우리 한 대씩 아니면 시즌 아니면 슈퍼스타의 시즌 3 예선 통과권 본선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그건 좀 왜? 아 나 왜 이렇게 어지럽지 지금? 한 달 정액을 넣어주고 2결제부터 해지 안 하면 자동 결제되는 걸로 괜찮네 그런 것도. 그래서 좀 루니어스는 컨디션이 될 때까지 계속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슈퍼스타일 시즌 2를 어쨌든 기획을 지금 기획 단계에 있고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재밌게 여러분들 보기에도 재미있고 네. 우리도 실제로 이제 숨은 진주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고민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킬링 캠프 시즌 2는 누구를 섭외할 것인가? 이제 섭외 목록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허경영.
어. 대선 후보죠. 네. 대선 후보. 총재님이시죠. 허경영 총재님. 섭외가 리스트 올라 있다고요? 네. 섭외 들어갔습니다. 섭외가 섭외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섭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섭외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오. 어떻게 하셨죠? 미니오피 1촌입니다. 매일 보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트윗을 나와라. 그렇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네. 맹점이 올라가. 실제 이제 그분을 만나보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대선 기간이니까 네. 정치인들 이번에 그 셧다운제라든지 그 개등위 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계시는 전병헌인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게임 쪽에 관심이 있는 게이머들은 좀 좋아하실 만한 네. 그렇죠. 성재기 성님. 네. 전병헌 네, 전병헌 그리고 네, 성재기 형님도 물망에 있고요. 네. 강민에서는 우리 안 부르나요? 강민 분위기가 좋을 때 불러오고 싶어요. 네. 민님은 제가 부르기는 좀 민님은 좀 분위기 좋을 때 부르는 게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그 성재기 성민님. 성재기 그거 봤어요? 그 아청법 관련된 토론회에서 네 봤어요. 와, 어, 못 봤는데 그거? 남자의 그 성에 관한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걸 본다고 어떻게 아동 뭐 그 야동을 본다고 어떻게 성추행범인데 성폭행 강간범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거다. 자기는 주말 부부다 막 이러면서 자기도 본다. 가장 적절했던 비유가 그거였죠. 바바리맨을 잡겠다고 바바리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아무튼 핫하긴 하죠, 성재기 형님은. 그래서 그 전병헌 형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셧다운제라든지 게임 심사위원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게임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고 그분한테 이제 앞으로의 이제 이런 게임 정책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여성가족부는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서부터 여성가족부가 있어야 되니까 이러면서부터 게임에 관련된 왜 게임을 악의 축으로 자꾸 몰고 가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네.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기 위해서 네. 그런 거 좀 하면은 근데 이제 또 그분이 민주당 쪽 분이시라 네. 그럼 새누리당도 한번 불러줘야 되나 올 생각 온다는 얘기도 없는데 우리끼리 우리가 그냥 한 거예요 저희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불러야죠 됐다는 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온들 얘기 못해 단호가 남영씨 부르고 사이도 한번 불러야죠 정지 새누리당 남명 부르고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 결국 뭐냐면 문재인 한번 박근혜 한번 부르면 돼요 그럼 돼요 꼴값들 떨고 있네 결국 뭐 대선 전국이니까 문재인 한번 박근혜 한번 부르고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 집에 왜 그랬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고 한번 부르고 이유도 한번 듣고 그리고 뭐 싸이 부르고 박진영 부르고 왜 갑자기 아프리카에 갔다 정우성 한번 불러야지 무릎팍 나는데 여기 왜 안 나와 그럼 이지아를 부르자 아니야, 정우성은 별로야 이지아? 정우성은 별로고 서태지 부르면 되겠네 네, 이번에 24시간 카페에 오신다는데 서태지도 별로 그러고 나는 그 이제 문재인 한번 부르고 박근혜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진중권 한번 부르고 변희재 한번 부르고 오바마 한번 부르고 재선 축하한다고 아이유도 불러야겠네 아이유랑 저기 뭐야 우리가 가자 누구야? 문명 은혁이랑 둘이 같이 부르면 되지 우리가 문명 가자 그러니까 둘이 같이 부르면 아이유하고 은혁아 같이 둘이 섭외 그래, 같이 섭외해가지고 동시 몰래운손님으로 괜찮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말만 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걱정을 안 해. 이렇게 하면 오는 거니까. 안 되면 말고. 일단은 진짜 허경영 총재님에게는 메일 넣어놨습니다. 안 되면 말고. 네. 메일 넣어놨어요. 우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네. 그 성관이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대선 나오나요? 이번에 허경영. 나온다고 기사 떴어요. 그래? 그 성관이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럼 그. 대고 일단. 대답도 없는데 무슨. 피선거권 박탈이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 그러니까 출마를 못한다는 거지. 정과 때문에? 아, 그 박근혜랑 결혼 뭐 그거 구라쳤다가 그래가지고. 아, 좀 그렇네. 정 스펙타클하네. 아, 그러니까 사기꾼도 걔는 진짜 무슨
남을 등쳐먹는 사기꾼이 아니라 너무 진지하게. 나 사기인 줄 다 아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거 모르는 것 같아. 아니 본인은 모르는데 우린 다 알잖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당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나 체한 것 같아. 예? 지금 뭐 작업 들어가시는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아. 으슬으슬한 게. 나이스 게임팀 홈페이지에 그 편성표에 올라갔어요 벌써. 시청자와의 약속. 가위가위보 3판 2선승제 지는 사람이 오늘 암내시 하기.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좀 대선 전국이니까 정치들도 한번 불러보고. 어차피 킬링 캠프 사실은 다 매주 타기 방송이잖아요. 네.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까지 가죠. 명박이 형 퇴임, 명박이 형님 퇴임할 때 명박이 형님 한번 불러다가 4대강에서 뽀찌 얼마 먹었냐 물어보고 4대강 22조 중에 얼마 정도 남기셨어요? 이런 건 물어보고 그거 물어보면 되잖아. 요새 핫한 인물이 또 누가 있죠? 와, 핫한 인물 많지. 뉴스에 연예계도 있고 박찬호 은퇴하는 박찬호 한번 불러. 심정이 어떠냐? 맞아. 그거 먹튀라는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에서 그 전두환도 한번 불러. 26년 연하는데 봤냐고. 표 선물해주면서. 못 보셨으면은 저희가 표 하나 VIP석으로 조조 할인으로 하나 끌어드리겠다고 이런 거 한번 하고. 할 거는 많은데 그 사람들이 섭외에 응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현실 가능한 선에서 열심히 한번 섭외해서 사실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현실적인 얘기로 하면 이승환 해설. 이승환 해설하고 김철민 캐스터. 김철민 캐스터는 이번에 또 그 스포티비에서 프로리그 중계 하기로 돼가지고 못 보실 거예요. 네. 둘 더블 섭외해서.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 두 분을 불러놓으면 MC 게임 때 추억 이런 거. 고영욱이네요. 게임계. 잘못된 그러다. 그건 아니지. 그 정도까지. 그거라면 나. 그러면 거기다 고영욱 지금 안 좋잖아. 그렇습니다. MC 더 맥스도 컴백. 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조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3시에 퇴근하시면 됩니다. IPL 끝났. 풍월량 재밌을 거야. 그냥 불러놓으면 별로 재미없을 거야. 할 얘기가. 그냥 불러놓으면 별로 재미없을 거야. 막 방송 재밌게 방송하세요. 이렇게 방송하라 그러면 몰라도. 성성 캐스터는 오면 진짜 재밌을 텐데. 바쁘시지 않을까. 바빠서. 네.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게. 성성 캐스터 좋은데. 근데 킬링 캠프가. 오면은 킬 당한다는 거가 지금 소문이 나서. 제목 바꾸자. 네이버 검색어 1위 한번 찍고. 또 모르는 사람으로 봐야 돼. 킬캡처 모르는 사람들. 제목 좀 바꿀까? 네. 뭘로 바꿔? 이름 바꾸고. 이름만 바꿔. 좀 희소성 있는 이름으로 바꿔야 돼. 힐링하고 가세요. 헛개수 같은 걸로. 그래서 이제 킬링캠프 시즌2는 뭐 그런 좀 섭외 물망에 올라있는 분들하고 지금 연결을 계속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이것도 계획이에요. 안 될 가능성도 있는. 지금 WCG가 중국에서 네.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장재호가 워스리에서 지금 갑자기 잘하고 있는 네. 클라스는 영원하다. 네, 그런 상황에서 WCG가 끝나면 워스리 4대 천왕전을. 왜냐면 김성식이 은퇴를 WCG 끝으로 은퇴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뒷돌미를 딱 잡고 이거까지만 하고 해라. 은퇴를 하더라도 그래서 WCG 끝나고 성식이의 은퇴 진짜 마지막 피날레를 할 수 있게 4대 천왕전. 그것도 우리가 하던 게 그래서 장재홍, 김성식, 박준, 노재욱, 박준. 네, 때리요. 원래는 장재호가 안 할 그 못 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 종석이 리플을 줬는데 얘는 잘하긴 잘해도 급이 안 돼. 급이 좀 낮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이 네 명 빼고 네 명. 이 네 휴먼은 한국에 휴먼이 원래 없었어요. 김성현이 뭐 미스. 김성현이랑 그 누구죠?
누구 동생? 노재욱 동생. 두 명이 그나마 조금 해주고. 아니요, 휴먼이, 리프가 그나마 휴먼인데. 제일 잘하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렇죠. 제일 잘하는 휴먼인데, 리프 별로 문제는, 진짜 냉정하게, 리프한테 미안하지만. 한물간 장재호의 경기를 보겠느냐? 지금 진짜 잘하는 리프의 경기를 보겠느냐? 장재호. 장재호죠.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4대 천왕전을 기억을 해서 이제 저작권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그게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네. 안 풀리면 못 하는 거고. 안 풀리면, 트위터 하면 되죠. 모아이 형님한테? 예. 근데 뭐 워3 마지막이라 상금도 되게 작게 할 거고요. 스폰서 붙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상금도 작게 할 거고 마지막으로 그냥 저희도 이제는 정말 보내줘야 하는 게임. 이제는 정말 보내줘야 하는 게임이니까 마지막을 대미를 유종의 미를 장식을 한번 해보자. 그럼 카오스도 유종의 미를 장식하실 건가요? 카오스도 선수만 있으면 진짜 그것도 한 2강 정도로 해서 그런 이벤트 매치는 생각은 있어요. 카오스도 그 크로우 네 시맥스 제대한 애들 이제 만식이 언제 제대하지? 멀었어야지. 걔 아직 멀었나? 찌끄레기. 아니면은 정세상 있었던 크로잖아. 아니 마지막에 어. 어디였지? 뭐였지? 기억이 안 난다. 어디였지? 무원. 아, 무원 전세는 진짜 잘하긴 잘하는데 무원이 약하다. 그것도 결국은 인지도 싸움이라 최고의 지금 카오스를 다시 뭐 이벤트 매치를 한다라고 하면 크로우 대 시맥스 이게 베스트거든. 근데 크로우 애들이 다 지금 아 그러니까 한 번만 해라. 니네들 못해도 상관없다. 나중에 먹죠. 에러라고 있잖아. 그걸 묶어서 아 막 크로우 누구 나이스 게임 페스티벌 같은 걸로 하죠. 아 걔네들 없는 애들 가지고 해야지. 일단은 저 뭐야 크로우는 대면 크로우는 걔만 나오면 돼. 토픽 오프라인에서 토픽. 합시다. 토픽 나이스 게임 대축제에서 PC방 하나 빌려서? 그래도 되겠네. 기왕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 다 같이 한번 눈물에 울음바다 한번 폭포가 신지 들어보죠? 피바다도 아니고 눈물바다를 볼 때 5년의 역사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다 울고 LOL로 뵙죠. 아니지 거기 울음을 딱 울고 있는 데 어디서 빚죠. 딱 보니까